자, 오늘 뭐 처음 나오신 분도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 행성하고 이제 소란식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자, 워낙 이제 지난달에 여러분들 행성학을 진도를 끝내야 되는데, 정행성 파태고 라는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진도가 한 주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행성학 끝자리입니다. 끝자리인데 6편 파태예요. 근데 행성학은 여러분들 6편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6편부터 처음 들어도 앞에 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은 과목에 있어서 선택을 중시할 텐데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끝자락 들어도 이 정도면은 야 충분히 할수 있다 하면 여러분 행성학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그 행성 자체는 처음 나오신 분들 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자. 이건 정부가 행하는 활동을 행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행하는 활동. 그게 행성이에요. 근데 활동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공권력에 근거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권력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리 현상,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공권력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고 부과하는 것, 이걸 담당하는 것은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이고, 행정학은 요 행정법하고 틀리죠. 뭐로 파악한다? 관리로 파악합니다. 관리. 이게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행정학과 행정법은 여러분들 행정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야, 과목이 유사하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틀려요. 이건 법학의 전공 과목이고. 물론 행정학과를 다닌 사람들도 행정학 여러분들 전공 과목에 행정법 자체가 존재하지만 이걸 중요하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 만약에 중요도를 얘기할 때 각종 강론에서 얘기하는 전공 과목을 열로 얘기할 때 행정법은 2에 불과합니다. 1이나 2. 그러니까 다른 과목의 10분의 1, 10분의 2밖에 안 되는 중요를 갖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법학에서 다루는 학문이야. 법학. 그래서 행정법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행정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강의를 담당을 하죠. 우린 이거 여러분들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얘기할 때는 대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조직을 관리하기도 하고 사람을 관리하기도 하고 돈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요 조직을 관리하는 파트,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조직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부의 각 부처는 어떤 부처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조직을 관리하는 분야예요. 이걸 행정조직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분야. 자, 여러분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죠. 그럼 국가에서 필요한 인력 자체를 모집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유인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자체를 공직에 유인해서 채용시키고 채용된 인력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냐 돼. 해야죠. 능력도 개발시키고 교육 훈련도 시켜야 되겠고 사기도 부여해야 되겠고 일 열심히 하도록 동기도 부여해야 되겠고 그걸 관리하는 분야를 인사행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돈을 관리하는 분야. 이걸 보통 우리는 재무행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1, 2, 3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몸통 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자. 조직을 잘 관리하고 사람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관리했는지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통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시정 조치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통제도 하고 시정 조치하는 분야. 이 분야가 바로 우리가 학습할 행정 통제 행정 개혁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잡탄은 제2권에 648페이지를 펴보시면은 행정 648페이지 바로 앞페이지를 보시면은 제6편 파트 6 해가지고 행정통제 행정개혁 파트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 파트를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지방행정론은 별도로 강론에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특강식으로 빼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진도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648페이지에 챕터 1의 행정 책임과 통제 파트부터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를 보는 방법은 이제 그 출제 포인트라는 게 나와요. 그 출제 포인트는 만약에 행정 책임 파트에서 출제에서 가장 논점이 됐던 분야, 빈출 분야가 높았던 파트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출제 포인트에 거의 제가 이제 두 가지 형태를 적어 놨는데, 그건 별표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별표가 들어가는 숫자가 많을수록 여러분들 출제 빈출 형태는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두 장을 넘겨보자. 자, 652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출제 포인트에 행정통제 이용해서 별표 3개 나와 있죠. 652페이지 맨 위에 출제 포인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입법통제의 특징 별표 하나 나왔고, 네 번째 옴부즈만 통제해서 별표 2개 나왔죠. 별표가 많을수록 출제 빈출 형태가 높은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별표가 3개 있는 것은 내가 출제 빈출 A급이라 그래. 60% 이상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별표 2개는 40에서 60, 그걸 B급이라 그러고, 별표 하나는 20에서 40, 그걸 여러분들 C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는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20문제 가운데 18문항에서 20문항까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행정학을 볼때뭐 범위가 넓다, 어렵다, 뭐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공부하는 방법만, 패턴만 잘 파악하면은 접근이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의 테마 주제는 다시 648페이지 챕터 1의 행정 책임과 통제 파트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하는 선생님. 노량진에 한교고시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 10년 강의했고,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한 8년 근영 강의 했었고, 그 다음에 이그잼이다 윌비시다 하는 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좀 해왔었어요. 해왔었고, 학교 가기도 91년도부터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고, 94년대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내가 보면은 직접 면접을 제가 담당하면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학 교수가 와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학과 교수가 와서 보통 면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행정학 교수는 면접의 요소 가운데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 능력이 있어. 그럼 뭘 물어봐? 행정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에서 공무원 임용 시험용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 1.2배에서 1.5배까지 뽑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100명을 모집하려 그러면은 100명 자체를 여러분들 채용하려 그래. 그러면 필기 시험에서 120명에서 많게는 150명까지 뽑는 거야. 그 면접에서 20에서 50명까지 카트를 찍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지금 면접관 자체가 3인 면접이고, 한 사람은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대학 교수라 그랬죠. 남의 두 사람 자체는 근데 주도는 누가 하냐면은 대학 교수가 면접을 주도합니다. 주도하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 능력 자체에 대한 것을 물어봐가지고 점수가 하루 평가되면 여러분 면접 탈락이 돼. 그럼 여러분들 행정학을 전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할까 떨어질까 거의 99%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학 외에 비 과목들, 뭐가 뭐 어떤 특정 과목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들 담당하는 사람들은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제 2022년부터 공무원 시험 과목이 완전히 개편이 돼. 개편되니까 제가 볼 때는 개편되는 쪽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 100%다 합격을 해. 진짜 100%다 합격을 해. 하는데 2학년 빨리 되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좋은데, 그때 뭐가 잘라? 운이 따로. 그러니까 운 있는 사람들은 뭐 1년 만에 다 합격을 해. 운이 안 따른 사람들은 3년, 4년도 걸려요. 연수학 때맨 처음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아, 저는 한 1년만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끝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합격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운이라 보면 떨어져. 떨어져서 어떻게 떨어지냐? 평균 자체가,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이제 표준 점수제 빼버리고 얘기할게. 표준 점수에 한번 해보자. 375점이 여러분들 커트라인인데, 372점, 1170점 이렇게 떨어져. 야, 올라, 안 올라? 오르죠. 그럼 1년을 더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운이 나쁜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또 떨어져요. 그 점수 차이도 거의 그 점수 같고. 그죠? 내가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2022년부터 시험감이 개편되면 여러분들 개편되는 과목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면접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대신 여러분 얘기해 보자. 도저히 행성학원을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사람은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옮기세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다른 과목 옮겨서 여러분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648페이지에 제1절 행정 책임 파트부터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출제 빈출은 높지 않죠. 별표가 없잖아. 자, 그렇지만은 두 가지 형태 정도는 좀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가 뭐야? 행정 책임의 특징 묻는 거야. 그거 하나하고. 자, 그리고 이제 책임에 관한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을 얘기할 때는 뭐 행정 공무원이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확보를 해야 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외부에 있는 국민이나 국회가 통제함으로써 행정 책임은 확보가 돼 하는 입장이고 양분이 돼. 그래서 그에 대한 싸움을 하는 두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 좀 같이 하는 여러분 지금 암기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책임의 의 파트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 행정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읽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개념 나온 거 보자. 행정인. 행정인은 공무원이에요. 쉽게 공무원이 주권자인 국민 기대에 부응할 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공익. 공직윤리, 각종 관계, 법령이 있겠죠. 법령을 보통 우리 이러한 것들을 일정한 기준이라 그러죠.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의무를 소위 행정 책임이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 책임은 국민 기대에 부응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의무를 얘기하는구나. 자, 그럼 바로 상거리 이번에 특징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제가 책임은 방금 전에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그래서 1번 그 표현이고. 자, 2번 나온 거 보세요. 행정 책임은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자율성이나 재량권을 남용했을 경우에 책임 문제가 발생할까 말까? 하겠죠, 여러분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정한 재량권을 남용했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남용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행동의 결과야, 원인이야? 행동의 결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4번에 보시면은 행정 책임은 행동의 과정, 과정 책임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결과 동그라미. 결과에 대해서 발생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왼쪽 날개 지문 나온 거 봐. 왼쪽 날개에 OX로 나와 있죠? 행정 책임은 행동의 원인에 대하여 발생한다. 방전에 원인이라 그랬어요? 동기라 그랬어요? 아니, 결과라 그랬어요? 결과라 그랬죠?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결과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죠. 자, 이제 특징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 공익 수익자 집단의 요구, 윤리성, 기술성, 법령. 이걸 소위 행정 책임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 충실해야 되겠고. 자, 4번에 아까 제가 행정 책임은 행동의 결과 얘기했죠. 요 과정을 얘기할 때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시 지켜야 할 각종 법규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이러이러한 관계 법규에 따라서 여러분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그러한 과정을 지키지 않고 처리했을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발생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할 과정.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할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 행정 책임이라고 할수 있겠고. 자, 5번에 별표해 두세요. 자, 우리가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제어 장치를 소위 행정 통제라 그래요.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통제해야 되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 통제에서 보장된다. 그다음 밑줄 쳐놓으시고. 6번에 행정 책임은 자기가 정하지 않은 기준. 아까 여러분들 공익 법령, 공직 윤리 등등은 공무원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어지는 거야. 야, 너 공무원들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 공무원들 공직 윤리 이거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 책임의 기준은 공무원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국가에서부터 여러분들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자기가 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7번에 개인의 요구보다는 위에 있는 요구, 그 위에는 전체 국민의 요구를 얘기하는 거야. 국민의 요구를 종속시켜줘야 한다. 이걸 보통 우리는 외연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죠. 또 상관은 부하의 잘못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선다. 그런 말을 써안 써?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행위 주체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자, 바꿔 출제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식으로 행동에 여러분들 원인 동기 바꿔놓고 고르는 문제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의해서 좀 가져가시고, 이걸 다 암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전반적인 흐름을 행성학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출제 나올 때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단어 바꾸기야. 단어 바꾸기에 가장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단어가 바뀌는지 그것도 좀 숙지해서 그 여러분 내용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거래 3번의 필요성 논쳐먹고, 자, 오른쪽에 이항의 행정 책임의 기준 나왔죠. 자, 기준을 대표하는 것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이건 관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 조항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그두 번째 줄 끝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나오고 있는 의무 조항이 쭉 나와, 나와. 거기 선서 의무, 성실, 직무상 의무 쭉 나와, 나와. 나오죠. 근데 이거는 뒤에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법령을 얘기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의무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자, 상거래 2번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그래서 공익부터 기타까지 쭉 나왔는데, 여러분 꼭 가지고 갈게 바로 뭐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3번에 공직윤리. 자, 공직윤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행정인 공무원도 전문 직업윤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의사 같은 경우에도 전문 직업으로서 의사로서 가져야 할, 의사란 직업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공무원도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런 윤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 그걸 공직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직윤리는 그두 번째 줄로 한거 보자. 현대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밑줄, 가장 바람직하고 자율적인 기준을 보통 공직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사무관 승진 문제 때는 이게 단골 문제로 나왔거든요. 뭐 최근 문제에서는 이게 격감됐지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자율적인 통제의 기준을 얘기해라. 그러면 공직윤리다 하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기타 논점이 없습니다. 자, 말씀은 내려가서 이제 사망의 행정 책임의 유형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윤리적 책임하고 또 하나 법적 책임 두 가지 형태로 먼저 나눌 수가 있다. 자, 일단은 윤리를 도덕적 책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거기 영어 나온 거 보자. Responsibility란 말이 나와, 나와.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Response 그럼 뭐야? 응답하다, 대응하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명사 아니야. 그 옆에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이렇게 나와, 나와. 나오죠. 그것을 핵심을 이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도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양심에 근거하여 도덕이 발생이 돼야 돼. 되죠. 그래서 양심에 근거한 책임. 아까 얘기했죠? 타인의 잘못으로 상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선다. 그런 말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그래서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등장하는 책임. 지금 얘기한 도덕적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법적 책임. 영어 나온 거 보자. Accountability라고 나와서 나왔어. 그 영어도 함께 좀 정리해서 가져가라. 자, 그럼 이제 법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사회성원이 공식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뭐라 그래? 그걸 법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여기 공식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놨죠. 이 말은 법을 중시한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공식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 말은 법을 중시하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상의 제재가 수반이 돼야 한다. 수반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좀 전에 도덕적 책임은 타인한테 책임이 분담이 돼야 한다. 도덕은.
상관은 부하의 잘못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물어준다는 말은 부하의 책임이 상관한테 분담이 된 게 안 된 게 분담이 된 거지. 근데 여기 보자. 부하가 법적으로 여러분들 위법을 저질러놓고 그걸 상관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하들의 법적 책임은 다음 페이지에 보자. 결코 분담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 미쳐. 법적 책임은 결코 분담할 수 없다? 거기다 미쳐 잡으세요. 자, 그거 봤으면은, 자, 쌍가로 2번에 정치하고 기능적 책임 두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국민의사의 붕의할 책임. 거기 이제 국민의사에다가 가로 이놓고, 이렇게 적어놓자. 정서. 국민적 정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국민적 정서에 잘 부응해야 할 책임, 그걸 정적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민주적 책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책임 나온 거 보세요. 자, 전문 직업인으로서 공무원도 전문 직업이라냐? 그러면 공무원으로 가져야 할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뭐 행정학에 관한 이론적 지식, 행정법적인 지식 다 지금 얘기한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 들어가죠. 그리고 업무 윤리에 따라 직책을 수행할 책임. 바로 기능적 책임이에요. 이 기능적 책임을 그래서 직업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적적 책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행정학에서는 기능과 목적을 거의 유사한 말로 취급을 해. 국방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 국방의 목적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는 거죠. 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 교육의 목적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학은 기능과 목적을 거의 동일시해. 그래서 기능적 책임을 다른 말로 목적적 책임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쌍그러 3번에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이 나오는데, 자, 제도를 얘기할 때는 거기 보자. 문책자의 외재성이란 말이 나와. 문책자란 말은 무슨 말이야? 책임을 묻는 자. 자, 이 말은 뭘까?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세요. 바깥에서 여러분들, 바깥에서 아버지가 몽둥이 딱 들고 이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통째 이거 그걸 문책자의 외재성이라고 말을 쓰는 게. 근데 옆에 자율적 책임은 봐봐. 문책자의 내재성 또는 부재란 말이 나오죠. 아버지가 여러분들 옆에 안 계셔도 마음속에 아버지상을 집어넣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문책자의 내재가 또는 부재야. 이게 스스로 열심히 하는 자율적 책임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제도를 보자. 제도적 책임에 여러분들 영어 나온 거 봤다 뭐로 나왔어요? 어카운터빌리티. 아까 어카운터빌리티는 법적 책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 법적 책임 자체를 여러분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절차의 준수란 말은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을 보통 공식적이다 아니면 제도적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법에 근거한 것을 공식적이다, 제도적이다 이런 말을 써. 그래서 공식적, 제도적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법에 근거해 통제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법을 얘기할 때는 공식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한 게 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 통제하는 것을 공식적인 통제 아니면 제도적 통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바로 뭐야? 법에 근거하여 판단의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 표현이고. 당연히 법을 위반했으면 법적인 제재가 수반되겠죠. 근데 이제 옆에 절차의 책임 나온 거 보자. 두 번째. 절차의 준수.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파악해요. 아무리 법을 여러분 잘 준수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행정 책임은 공식적인 제도, 바로 뭐야? 법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밑에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법 그런 거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적 책임은 제재가 따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쌍가로 3번에 관한 형태까지 정리해 주시는데 뭐 최근에 문제가 나왔던 게 제도하고 자율적 책임 자체를 여러분들 섞어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제도적 책임에 1번, 2번, 3번 집어넣고 잘 집어넣고 고르는 문제가 출제 한번 나왔었어요. 다음 중 제도적 책임이 아닌 것 해가지고 자율적 책임을 집어넣고 고르는 문제 하나.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암기할 사항이 아니지. 바로 뭐야? 보면 이해가 돼, 안 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행정학은 여러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부분 이해가 전제가 돼가지고 머릿속에 어떻게
여러분, 인지구조에 이렇게 이 상이 기억이 되면 되는 거야. 이걸 막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지구조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봐왔던 내용들 자체를 토대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지구조에다 틀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 행성학은 암기보다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이해가 되는 과목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인지구조에 하나의 틀로서 집어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봤으면 이제 아까 제가 출제 빈출 형태가 약간 높았던 게 행정 책임에 대한 논쟁이라고 얘기했죠. 자, 논쟁은 두 사람의 여러분들, 싸움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헤르만 파이어가 나왔고 또 하나 칼 프리드리 두 사람이 나와요. 자, 헤르만 파이어 자체는 1965년도 민주정부에 있어서 행정 책임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자. 입법부를 얘기하는 게야. 사법부를 얘기하는 게야. 정당. 그럼 이들은 행정부 안에 있어, 바깥에 있어? 바깥에 있잖아. 그래서 이런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이 없고, 거기 외부 통제에다가 밑줄. 외부가 통제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확보를 강조한 게 와이노고. 자, 반면에 이제 칼 프리드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네가 얘기한 거 잘못했어. 외부 통제 그 한계가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뭐다, 여러분들? 스스로 통제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책임이란 통제가 되거나 제도화,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화, 객관화한다는 것은 바로 뭐야? 법으로서 한다, 그 말이에요, 법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법률은 어디서 만들어요? 1번, 입법부. 몇 번? 입법부. 맞죠? 외부에서 통제가 되거나 지금 얘기한 식으로 법률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다시 와봐. 책임이란 통제되거나 통제되는 거니까 자유리야, 타유리야? 그렇죠. 이건 수동이니까 타율 아니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통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라 관료에 유도되어진다 이렇게 나왔잖아. 유도죠. 마음속으로부터 유도되어지는 것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부터. 그래서 거기 즉 책임의 기준은 관료의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럼 마음속에 있을 때는 스스로 기준을 두 개를 설정을 시켜놔야 되는데 하나가 바로 뭐다? 기술적 지식이 나왔고 또 하나 뭐가 나와? 국민적 성스란 말이 나와. 나오죠. 자, 그럼 이런 그 페이지에 올라가 봐봐. 쭉 올라가서 쌍가로 이번에 정치하고 기능적 책임.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 국민적 의사 정서에 부응해야 할 책임. 뭐야? 정치. 다시 내려가서 봐봐. 기술적 지식과 국민적 정서. 그럼 국민적 정서는 뭐와 관련돼? 정치적 책임하고 관련되겠죠? 거기다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적어놓자. 정치적 책임.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지식, 다시 올라가서 보자. 맨 위에. 아까 여러분들 기능적 책임 나온 거 봐. 전문 직업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란 말이 나와, 나. 이 기술적 지식이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내려가서 기술적 지식 밑에 뭐라고 적어놔야 돼? 기능적 책임.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리드리가 강조한 것은 바로 뭐다? 뭐 법적인 통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기능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에 근거한 내적 통제를 강조한 게 바로 프리드리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프리드리가 강조한 것은 바로 뭐다?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를 강조한 것이 바로 뭐다? 프리드리다 하는 것 정도는 숙제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외부 통제는 누구예요? 바이노. 내부적 통제는 뭐예요? 프리드리. 두 가지 형태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특히 프리드리는 내부 통제의 기준 두 가지 얘기했다. 하나가 바로 뭐다? 기술적 지식을 얘기했고, 또 하나? 국민적 정서를 얘기했구나. 여기서 기술적 지식은 뭘 의미한다? 기능적 책임을 의미하고, 옆에 국민적 정서는 뭘 의미한다? 정치적 책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가져갈 것.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쌍가로 3번 나온 거 봐. 옆에 이제. 그럼 현대 행정 책임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그 중요성이 변하고 있나? 즉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에서부터 스스로 내부적 자율적 통제에 근거한 책임으로 그 중점이 전환되고 있다. 그 표현도 좀 가져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숙제해둘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절에 관한 얘기 다 끝났는데, 자, 간략히 한번 정리하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48페이지. 자, 이제 행정심의 특징 자체를 얘기할 때 가져갈 게 특히 4번이라 그러죠. 행정심은 행동의 과정 및 결과지 원인 동기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있어요. 했죠. 그거 한 문제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개인의 요구보단 그 위에 있는 요구, 그걸 보통 외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 외연성을 내연성으로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자, 행성 문제라든가 객관식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야? 단어 바꾸기야, 단어 바꾸기. 이렇게. 좀 조잡하지만 단어 바꾸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행정 책임의 기준 나온 거 보자. 명문 규정은 각종 관계의 법규를 얘기하고, 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자율적인 기준 그럼 뭐예요? 공직윤리. 좋습니다. 내려가서 책임의 유형 두 가지 형태가 나왔나? 하나가 뭐라 뭐야? 도덕하고 또 하나 법적 책임. 거기 들어보자. 보지 마시고. 양심에 근거한 책임. 도덕적 책임. 국민 의사에 붕괴할 책임. responsibility니까 뭐야? 도덕적 책임.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등장하는 책임. 도덕적 책임. 공식적 관계를 중시한다. 법적 책임. 그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재가 수반된다. 법적 책임. 됐습니까? 넘어가서 보세요. 자, 국민의 의사, 국민적 정서에 부응해야 할 책임 뭐야? 정적 책임. 전문 직업, 전문적인 지식이나 업무 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 기능적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하고 자율적 책임. 자, 물어보자. 아, 문책자의 외재성. 교재보고에 문책자의 외재성, 제도, 법적인 절차를 중시한다, 제도, 공식적, 제도적 통제, 제도, 제재가 존재한다, 제도, 반대가 바로 뭐야? 자율이죠. 하단에 책임에 대한 논쟁, 두 학자가 나와, 파이너하고 또 한 사람 브리드리. 자, 물어보자.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 파이너, 내부적 자율적인 통제, 브리드리. 프리드리는 특히 내부적 자율적 통제 기준 두 가지 얘기했다. 하나가 자 기술적 지식하고 또 하나 국민적 정서. 그럼 기술적 지식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 기능적 책임. 국민적 정서에 부합해야 할 책임. 정책 책임. 잘했어요. 오늘날의 행정 책임은 외부에서 내부야, 내부에서 외부야. 외부에서 내부. 그래서 이 책임 문제는 지금 얘기한 거 바깥에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와. 자,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절을 바꿔서 제2절에 행정 통제에 관한 등이 나와. 자, 일단은 통제를 얘기할 때는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제어 장치를 행정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에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그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출제에서 가장 전형적 문제는 바로 뭐다? 통제 유형이야. 외부 통제, 내부 통제라고는 통제 유형 묻는 것. 이게 바로 A급이야. A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가 통제하는 것을 입법통제라 그러고, 사법부가 통제하는 것을 사법통제라 그래요. 그 특징이나 내용 문제인 것 C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옴부즈맨이란 말 들어봤죠? 가끔 우리가 신문에도 옴부즈맨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하여간 옴부즈맨에 의한 통제 있습니다. 여기 바로 출제민출 B급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바람직한 통제의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C급이죠. 그래서 이제 출제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좀 학습해봤고, 자 일단 행정 통제의 파트부터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 자 일단은 개념 볼까요? 자 개념 난 거 보자.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제해야 다녀야 돼. 해야죠. 그거예요. 행정 책임을 확보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 아니면 사후적 제어 장치 제어한다는 게 통제하는 거 아니야? 자, 빠섬 여러분들 내려가서 행정 통제의 특징 나온 거 보자. 사실 통제의 특징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사무관 승진 문제 한두 문제 정도 나왔는데 나오는 문제가 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자, 일단은 특징에 여러분 2번 체킹. 행정 통제는 통제하는 거니까 그건 목표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야. 수단이지. 통제하는 게 어차피 목적이 돼.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고 4번 별표. 제가 좀 전에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제어장치를 행정통제라고 했으니까 행정책임을 전제로 하죠. 자, 그리고 7번의 별표. 자, 여기 보자.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동그라미 계속적으로에다가 밑줄. 계속적으로에다가 밑줄.
꾸준히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계속적이다. 이 반대말이 뭐야? 단속적. 영어로 continuous란 말이 있고 continual 있죠. continuous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요. continual은 했다 안 했다가 생각나면 하는 걸 얘기해요. 행정통제를 즉흥적으로 했다 안 했다가 생각나면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기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음주운전 하소 갈때 여러분들 돌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면 여러분들 사실 음주운전 할까 말까? 안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국민의 의식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내 여러분들 잡힐 때까지 힘들어도 계속 단속 항의하면은 술 먹고 운전하는 그러한 여러분 습관은 내가 볼 때는 단절될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계속적 과정이지 단속적 과정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왼쪽 날개 봐봐. 행정통제는 기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다음 단속적으로 해야 계속적으로 해야. 계속적으로죠. 단속적,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바로 단속이야.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틀렸죠? X로 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행정통제의 특징이 나왔는데, 특징도 출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근데 이 특징 다볼 필요 없겠고, 1번 정도는 가져가. 1번에 뭐가 나왔어요? 예외 원칙. 여러분, 행정의 모든 면을 통제한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요 예외적인 사항 자체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얘기할 때는 위법이 있고 또 하나 편법이나 부당 있어요. 법을 어기는 경우, 법을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럼 요 위법을 뭐라느냐? 이것을 작위라고 얘기해. 뭐란다? 작위. 편법이나 부당을 부작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작위에 대한 통제, 이걸 예외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작위에 대한 통제, 예외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행정의 모든 일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통제해야 한다. 예외는 두 가지가 있다. 자기 부작위가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 날개 보세요. 오른쪽 날개. 지금 예외 원칙이야, 일상승의 원칙이야. 일상적인 업무를 다 통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외적인 상황을 통제한다고 표현입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이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려가서 통제의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과정 여러분들 그냥 쉬워요. 3단계 과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통제 기준을 설정하고, 두 번째 성과 측정 평가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럼 통제 기준을 설정할 때는, 자, 두 번째 줄 중간 나온 거 보자. 아울러 조직 운영 전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따라서 단시간 내 가급적 전체 상황을 좀알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략적 통제 집중 그러는데, 그런 전략적 통제 집중, 그런 기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를 좀 고려해야 돼. 거기 적시할 수 있다, 모든 업무를 포괄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는 통제 기준, 부처 간의 균형 있는 통제, 그리고 이 양 통제할 때는 경제적으로 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죠, 여러분들.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 보자. 과거의 행정고시. 지금 행정고시의 형태는 PSAT로 여러분들 형태가 바뀌었죠. 자, 여러분들 7급 준비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7급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교양 과목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는 벌써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자, 알다시피 공인 영어 형태로 바뀌었고, 국사도 한국 선행력 검정시험 형태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바뀌고 2021년부터 바뀔 거예요. 그리고 국어도 없어져. 그리고 PSAT라고 하는 것에서 바뀌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NCS라고 여러분들 직무 능력 검사란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적성 검사야. 공직에 근무하는 것이 적합한 적성 검사하는 걸 얘기해요. 적성 검사. 그리고 2차 과목은 남아있어. 행정학, 이런 것들, 정책학, 이런 것들은 이제 논술식으로 시험을 봐. 근데 요 형태는 지금 이거 과거에는 여러분 200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에 행정학이 필수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니, 저 행정고시. 그 지금 형태는 이제 조만간 이제 바뀌겠지. 그럼 국어는 어떻게 바뀌냐? 국어는 2022년부터 전공 과목 형태로 바뀌고 영어 전속에 있어서 얘기가 많았었어요. 영어를 계속 살려야 한다. 아니야, 영어 없애자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없애고 공인영어 형태로 대체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시험 기간을 길게 하지 말고 과목을 잠식해서 단기간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된게 영어를 하겠다 그러더니 영어는 열을 빠졌어요. 빠졌고 선생님이 그 알아서 얘기하는 거야. 영어는 알아서 하는데 공인영어 형태가 도입이 안 되고 기존 영어 형태가 계속 여러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22년도부터 뭐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계속 가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국어에서는 뭐 중요한 과목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고 PSAT로 여러분들 형태가 바뀌어 바뀌는데 7급 문제 사이 간에 이게 행정학 문제를 한번 등장했고 행정고시 문제를 한번 등장했어요. 이 기준을 묻는 게 기준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문제가 나오면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오히려 이런 문제를 틀려요. 이거 외우기 쉬워요. 지금 얘기한 거, 이왕이면 적시할 수 있는 거, 모든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거,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거, 부처 간의 균형 있는 통제, 행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행정 안전부만을 통제하고 노동부 통제 안 한다 그러면 안될거 아니야. 모든 부처가 균형 있는 통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어놓고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자. 적어보세요. 사형 적어놔. 사형. 이 수술은 적시하시오. 적시하시오. 사형. 요 수술은 적시하시오. 자, 사형. 뭐야? 사회적 가치성. 형은 균형성. 포경. 포는 뭐야? 포괄성. 경은 경제성. 적시하시오. 적시성. 다 요자. 사형. 요 수술은 적시하시오. 나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사용 요 수술은 적시하시오. 적어놓고 외우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외우더라고. 자, 그럼 기준 설정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과 측정 평가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다른 단계는 원점이 없어요. 통제 기준의 설정, 어떤 것들이 설정되는지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이거 봤으면 이제 654페이지 출제 빈출 A급 자리가 나옵니다. 통제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자, 통제 유형은 이제 여러 학자가 다양한 형태로 제시해 놓고 있으나, 자, 일반 행정학 개론책들. 그러니까 대학에서 쓰고 있는 행정학 책,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기본서, 뭐, 이런 책에서는 통제의 기준을 다 100%입니다. 100%. 길버트라는 사람이 이제 찰스 길버트가 파악하고 있는 통제의 유형 자체를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도 그 형태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놓고 있고, 시험 문제도 그 형태에서 문제로 반영돼서 등장을 해왔습니다. 자, 칠판을 잠깐 좀 볼까요? 자, 여러분, 통제, 내가 방금 전에 행정 통제를 했는데, 여기 보자. 이 행정 통제에서 이 행정은 뭐냐?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통제하냐? 이번엔 주체가 바뀌어. 외부가 통제하냐? 외부 통제. 내부가 통제한다? 내부 통제.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행정을 통제하는데 누가 통제하냐? 외부가 통제한다, 내부가 통제한다. 그렇죠? 자, 그럼 외부 통제는 여러분들 다시 통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 그걸 공식적인 통제라고 얘기하고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것을 비공식적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요 내부 통제도 법으로 보장된 공식이 있고, 자, 비공식의 형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자, 한 장만 보자. 선생님 보세요. 자, 입법부를 얘기할 때는 법률의 제정을 토대로 행정부를 통제해야 하네. 하죠. 또 국회법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행정을 또 통제를 해야 하네. 하잖아요, 여러분들. 국무총리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법에 근거하여 통제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공식이라 그래. 그럼 당연히 입법부가 통제하는 입법 통제, 공식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사법부가 통제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여러분들 탄핵 심판은 어디서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있잖아. 그죠? 최고로 여러분들, 하여간에 여러분들 판단을 내림으로써 행정부의 최고 통치자를 통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법통제는 무조건 뭐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공식 외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부지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재 나와. 이거 적을 필요 없어. 우리 교재 박스에 나오잖아. 자, 근데 비공식을 대표하는 것은 민중통제가 있어요. 민중이 통제하는 것들. 국민들이 통제하는 것들. 촛불 집회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급기야 여러분들 박근혜 끌어내리잖아. 촛불 집회. 그럼 민중이 행정부를 통제한 게 아니라는 게한 거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부 청구도 공식이 있고 비공식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그럼 여기 보자. 현실 보자. 시험 문제는 이걸 여러분들 섞어서 고르는 문제가 한 문제야. 다음 통제 가운데, 여러분들, 외부 통제 가운데 비공식은 하나, 둘, 셋, 넷. 그럼 뭐야? 민중 통제 묻는 것 하나. 알았습니까? 요거, 이것도 섞어서 고르는 문제 형태가 또한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게 안 나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의 형태가 체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 2차 시, 두 번째 시간부터 하나하나 또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좀 쉬었다가 또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